100톤이 넘는 수입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수사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까지 동원됐습니다.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. 함안군에 위치한 한 새우젓 가공 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새우젓이 가득 담긴 흰색 용기 표면에는 국내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. 새우가 아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거 국산입니다. 국산 나왔어. 예. 하지만 모두 베트남산 새우젓입니다. 이 업체는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거나 국내산의 수입산을 섞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모두 157톤, 8억 원 상당의 새우젓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.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새우젓은 국밥집과 마트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. 베트남산 같은 경우에는 1,500원 정도 하고 국내산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이래 가격이 더 비싸니까. 맨눈으로 원산지 구별이 힘든 새우젓 감별에는 유전자 분석 기법이 사용됐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젖새우 1,000마리의 유전자를 감식해 베트남산임을 밝혀낸 겁니다. 경찰은 이 업체가 수입한 베트남산 새우젓 580톤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300여 톤도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